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한 사람도 없어요, 사도들이. 그러면 사도들도 인간인데 속에서 막 음욕이 불을 듯 일어나고, 고린도전서 7장에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. 속에서 음란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라 그랬잖아. 그럼 사도들이 결혼 안 한 이유는 속에서 아예 자체가 안 일어났던 뜻 아니야, 사도들이. 그냥 일생 동안 사도들은 혼자서 살았단 말이에요. 이해가 돼요? 나는 그 말을 성경을 이해를 못했다니까, 해석을 못했어. 근데 내가 한번 당하고 하나님께 당했지. 내가 당했지. 하나님 꽃을 내가 딱 잘라놓고 빨간 십자가를 딱 그었는데 그 후에 내가 하는 거야. 아하, 사도들도 다 잘랐구나 하나님이. 그래서 난 나신인이라는 것을 난 그때 아는 거야. 뭐가 나신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, 날 만난 걸 복받은 줄 알아야 돼. 나는 기상천외한 연계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. 뭐 입신을 비롯하여 등등. 이번에 부치소에 갔을 때도 변화산의 체험요. 이번에 부치소에 갔는데도 밤마다요, 순서별로 나타나요. 주기철, 손양원, 길선주, 이성구, 한경기까지. 변화산에 갔을 때 주님이 거기 저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? 나는 서울 부치소, 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, 그것이.